물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물이 역시나 많은 파도를 쳐서 덮치고 어려운 상황에 와서 사람이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아, 사실 네. 이거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미 많은 예언들을 적중하셨지만 네. 제가 24년도 구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아, 좀 조심스럽다. 부담스럽다. 왜냐? 이게 나라에 이제 운을 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구군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구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는 지금 9월달 전이죠. 9월달부터 암흑의 세계가 온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진짜 암흑의 세계가 오니까 아,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지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암흑의 세계가 온다 했잖아요. 근데 안 오겠어요? 막 이래. 근데 사실 구군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구군을 보고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많이 찍었거든요. 구군을 보고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치는 나라님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렇죠? 내년 구군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라 하면은 내년은 구군이 좀 하반기에는 조금 후독하게 조금 어느 정도 흐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나빠 보이지 않고 뭐 큰일이 터지거나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반기 초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까지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또 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참 저참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막 지네끼리 막 싸움 한바탕 하면서 시끄러질 누수감이 좀 나와요.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또 나와요. 네. 그래봤자 또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잠깐 시끄럽고 해결을 봐요. 내용들은 대충 알겠지만 네. 근데 지금 또 사람들이 내년에는 5월 달에 저기 투표를 뭐 하지 않나? 내년 4월. 4월에? 네. 총선? 총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당이 막 갈려지잖아요. 네. 당이. 그러면 요때 또 막 어기장 놓는 말들 엄청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총선을 하는데 한쪽은 맑을 것 같아요. 비원칙적인 게 없고. 근데 한쪽은 거의 이렇게 포장이 쳐져 보여. 그러니까 미리 뭔가 철저한 뭐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해서 잘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좀 어느 정도 원리 원칙대로 뭐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정당 쪽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은 뭔가 여파가 이따 저따 뭐 피곤하고 말 많고 탈 많고 어지러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잘 가면은 괜찮을 텐데 뭐가 어기자기 놓고 갔다. 피곤할 것 같다.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여름에 오잖아요. 네. 여름에 항상 관건이잖아요. 네. 물난리라든지 뭐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 24년도 제가 보면은 또 굉장히 물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물이 역시나 많은 파도를 쳐서 덮치고 어려운 상황에 와서 사람이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동력이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려는지 여기서 뭔가 되게 생각보다도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네, 영감을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뭐 저기나 뭐 발전소 같은 거 그런 건가? 뭐야? 네,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 피바다. 그러니까 뭐 사람 다친다는 거잖아. 죽든가.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애국하고 뭔가 연출되는 게 있어요. 애국하고 우리나라도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애국하고. 네, 무역.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애국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 문제들이 되게 안 좋아갖고 다칠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잖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날. 근데 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다칠 것 같다고. 완전히는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진다. 그 대책 마련을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내년에 이제 여파가 이제 여름에 좀 이렇게 많이 시작될 텐데 또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나니까 탱크로 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갇히는 사람, 물난리에서 피난하는 사람, 뭐 아파트가 어찌고저찌고 이제 요만해 만해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겨가지고 뉴스가 막 떠들썩해요. 근데 사망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구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말한 건 없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이재명이냐, 그 윤석열이냐 이런 파가 나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이가 내년에 크게 뭐 다칠 일은 별로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권역을 치료할 게 있어요. 나라 방침상, 나라 방침상 명령을 내릴 만한 일이 생겨요. 윤석열이는. 네.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는 부군이 조금 생각보다도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곤욕을 치러서 이제 대통령 자리를. 그럴 확률도 많죠. 예. 퇴진할 수도 있죠. 내년? 하반기. 하반기. 끝자락.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외국의 그 수출 문제 같은 게 뭐가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게 뭔지 하자가 뭐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 다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동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퇴진도 100%는 자신은 못하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 10월 달 넘어서는 내가 진짜 반짝반짝 애제 구두를 지금 신고 있다면은 내년에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 우리나라가 망조가 나면 안 되지만 사람들 입속에서 망조네 망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 망조네 망조하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지금 배보다 배꼽이 3배가 커요. 우리나라 정책이. 근데 내년에는 배꼽이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배꼽이 항만해져. 배꼽이 황만해진다고. 그럼 어떻게 돼? 경제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막 울 수도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나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구군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떤 정치색도 없으시고 그냥 진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